이 배 상태에서 4일차에 복근이 어떻게 변했을지 안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그건 그건데 나름대로 오히려 띠 짠! 운동 알아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기로 했습니다. 그럼 한 몇 킬로미터 정도일까요? 몰라요. 그냥 하세요. 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착. 땀 뺐으니까 이제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수영장. 아, 이게 동남아의 맛이지. 어, 섹시하신데요, 당신? 4일 동안 수영하러 온 거 아니지? 시원해? 저희가 방금 운동하고 왔거든요. 야, 너무 예쁘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시원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오,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이쁘다. 어. 와. 뭔가로 있어. 티엔도 있어. 대박. 수영장 좋다. 이게 프라이빗 비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오늘은 좀 좋은 리조트에 왔으니까 오늘은 호캉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어요. 찾았어요. 욕심내서. 아니지. 왜냐고, 너가 저기 있는 고기 다 넣어서. 쿠킹클래스를 하고 제가 한 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쿠킹클래스에서 먹었던 게 솔직히 진짜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서 디너는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또 이걸 보니까 음식 한번 진짜. 음식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너무 예쁘게 나와. 진짜 무거워. 저희는 디너를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제가 솔직히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잠시 앉아 생각해보니까 혹시 근데 다나 홍보대사입니다. 다나 홍보대사입니다. 다나에 왔으면 다나 마스크를 쓰셔야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헬스장을 바로 가려고 합니다. 하체 푸시고 유산소 푸시자. 고! 세빈아, 우리 이 정도면 헬스하러 베트남 온 것일까? 아자아자 화이팅! 여러분 운동은 중요합니다. 아자아자 김은지 특집. 언니 나 쉴래 해놓고 내가 운동복 입으면 아 갈래. 아 여기 헬스장 약간 미국 시골에 있는 헬스장 느낌이에요. 복싱 복싱도 있어요. 이채빈아 이채빈 선수. 정말 멋지다. 너 헬스장 할게. 여기 그래도 우리밖에 없어서 좋네. 슝. 앞벅지 털렸어요? 털렸어요. 네, 그럼 이제 뒷벅지 갑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회원님. 오늘 뭐 드셨어요? 이제 복근을 좀 더 넓혀보는데. 다리 뒤로 벌리세요. 잡아드릴게요. 베이비, 베이비. 야, 허리 안 가리네.
마지막 날입니다. 조식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 일정 시작해볼게요. 우리 앞에 동남아 가족이 피자를 먹고 있는데 이제 계속 약간 동물원처럼 이쪽을 자꾸 보시더라고요. 이제 민망한 걸 감수를 하고 그래도 이 이쁜 뷰에서 유산소를 완료했습니다. 아 힘들어. 복근 좀 생기셨습니까? 헬스를 그래도 덕분에 와가지고 저도 그 복근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 선명해졌다. 그치? 그래도 여행 와서 운동하니까 좋긴 좋다. 좋은 집 언니! 따뜻한 편이 없나 봐. 여기, 여기서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잼잼씨! 그렇게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던 브로스버거는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앞이 미케비치예요. 네. 미케비치가 유명한 이유는 미케비치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거의 한 30km. 가볼까요? 아 저희 태민 씨가 알려준 그랩 바이크를 타고 맞아. 갈 거라서 우리 은지가 또 너무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내가 우리 은지 네. 오토바이 타는 걸 한번 봐야겠어. 제가 한번 이거 방금 깔았거든요. 바이크 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네. 얼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저희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 너무 신기해요. 바로 잡혔어요. 아, 이렇게 바로 오셨어요. 파. 너무 이 1,000원의 행복이 너무 큰데?